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SAP 랩스 코리아에서 머신러닝 디벨로퍼로 근무하고 있는 윤재식이라고 하고요. 오늘 톡 내용은 얼마 전에 닙스 워크숍에서 컴페티션이 있었던 어드버서리얼 어택과 디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이렇고요. 그 다음에 2012년 그 이미지넷 컴페티션 이후로 딥러닝이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유명한 이미지죠. 팬더가 있고 여기에 굉장히 작은 노이즈를 넣었는데, 사람에겐 똑같은 큰 의미가 없는데 딥러닝에게는 이게 완전 다른 클래스로 보이게 되는데, 뭐두 개가 약간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예 다른 클래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최근의 연구 결과 중 하나는 하나의 픽셀의 값만 바꿔도 그 에러 만드는 성공률이 거의 70% 정도 나오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 것들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인데, 나머지 뭐 RNA나 리인포스먼트 러닝에도 사용이 되는가라는 건데, 네, 리인포스먼트 러닝에도 똑같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RNA에 대해서도 똑같이 어드버서리얼 어택의 유효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가지고 있는 딥러닝 구조들이 어떤 굉장히 작은 노이즈, 사람은 판별할 수 없는, 사람에겐 큰 의미가 없는 작은 노이즈에도 쉽게 오작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어드버서리얼 어택,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에 대해서 뭔가 보완하는 방법들을 어드버서리얼 디펜스 혹은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등등으로 부르게 됩니다. 일단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굉장히 작은 노이즈에 대해서 오작동을 만들게 하는 노이즈를 어드버서리얼 어택 혹은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노이즈의 크기는 기본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노맵에 대한 피도 기본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뭐 인피니놈을 쓸 수도 있고 엘투놈을 쓸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논문마다 다양하게 있고요. 어쨌든 핵심은 사람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데 기계한테는 현재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핵심으로 지금 쉐어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간략하게 모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Fast Gradient Sign 메소드가 있고, 두 번째 거는 그냥 FGSM을 여러 번 이터레이션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FGSM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 노이즈 크기만큼 이제 노이즈를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n분의 1로 잘라서 그거를 n번 이터레이티브하게 돌린 거고요. 아래 있는 것도 두 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아닐 것 같은 클래스로 맞추게 한 쪽으로 노이즈를 만드는 방법이고, 그 아래 있는 게 그걸 이터레이티브하게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FGSM이 보통 흔하게 벤치마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성능도 어느 정도 나오고, 이게 디펜스가 된다면 다른 것도 어느 정도 될 거라는 뭐그 정도의 논리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GS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디어, 인튜이션은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트레이닝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노이즈 크기만, 로스 펑션을 트레이닝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노이즈의 제한된 크기만큼 움직이는 간단한 방법인데,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노이즈를 만들 때그 실제 레이블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노이즈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노이즈도 트레이닝에 프라이어로 넣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랬을 때 노이즈가 커질수록 에큐러시가 올라가는, 그것을 이제 레이블리킹 프로블럼이라고 디파인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위에 있는 게 클린부터 점점 노이즈가 증가를 하는데, 에큐러시가 올라가는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터레이티브하게 돌리는 거고, 아래 있는 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작은 클래스에 대해서 그못 맞추게 하는 방향으로 노이즈를 만들었더니 잘 된다라는 건 유의미한 결과가 되는데, 이미지넷처럼 정말로 클래스가 많은 경우에 유사한 클래스로 인식이 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서 약간 인터레스팅하게 시도한 방법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되도록 노이즈를 만들었을 때 그것 또한 잘 작동을 할까라는
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기 수식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모델에 대해서 데이터와 파라미터를 넣었을 때 가장 아닐 것 같은 레이블을 찾게 되고요. 그 레이블에 대해서 로스 펑션을 주어진 노이즈 크기만큼 미니마이징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어드버서리얼 어택으로 정의를 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이렇게 네 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이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가 네 번째 것이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쓰이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들은 이제 유니버설 어드버설 어택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트레이닝을 하여 어태커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립스 컴페티션에 나왔던 방법들을 몇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니버설 어드버설 어택을 만드는 것은 인투이션은 이미지 각자에 대해서 어떤 특정 모델에 대해서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었을 때잘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거는 너무 컴퓨테이션이 많으니까 그냥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이미지 종류에 상관없이 뭔가 그 모델을 망가뜨리는 노이즈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근데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왔고 굉장히 오답률이 높게 나오게 만드는 노이즈가 현재 그 텐서플로우 슬림에 있는 미리 학습이 된 모델들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르게 검증한 것은 이제 모델을 인디펜던트하게 실험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했는데요. 뭐 아까처럼 잘 되진 않지만 모델을 인디펜던트하게 실험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버서리얼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거는 뭐 어렵게 써놨지만 그냥 어태커를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디컴보 컴보를 이용을 해서 인코딩 디코딩을 해서 노이즈를 만든 다음에 그 노이즈가 최대한 잘 헷갈리게 하도록 학습을 하는 그러한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보이는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R이라고 써 있는 펑션이 있는 텀이 이제 레이블을 바꿔줘서 틀리도록 레이블을 바꿔줘서 학습을 하게 만드는 텀이고요. 앞에 있는 텀이 이제 최소한으로 노이즈의 크기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텀이 됩니다. 이것의 장점이라고 이제 거기에도 기술이 되어 있고 이제 흔히 생각했을 때 장점은 이걸로 이용을 했을 때는 앙상블 모델, 그러니까 다양한 모델에 대해 멀티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학습이 가능하다인데요. 근데 이번에 립스 컴페티션에 나온 상위권에 있는 대부분의 팀들은 이러한 학습 방법을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제너럴한 FGSM을 쓰면서도 앙상블 방법을 써서 뭐그 부분은 크게 그렇게 학습이라고 부각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립스 컴페티션에서 나온 방법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넌 타겟과 타겟가 있는데 넌 타겟은 그냥 무조건 틀리면 되는 거고 타겟은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로 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넌 타겟이 더 쉽고 잘 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1등을 한 방법인데 굉장히 심플한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FGSM을 쓸때 그냥 저희가 옵티마이저를 쓸때 모멘텀 텀을 추가하듯이 모멘텀 텀만 추가했더니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디펜스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하게 사용이 되어서 높은 스코어를 받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처음에 랜덤한 노이즈를 작게 뿌려준 다음에 그 위에 FGSM을 올렸더니 이것도 되게 잘 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둘다 당연히 앙상블 모델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제안했던 방법인데 저희는 18등을 했는데 저희가 제안한 방법은 아까 그 ATN과 비슷한 방법으로 학습 기반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인코딩 디코딩을 해서 어태커를 만들고 FGSM과 비슷하게 크로스 엔트로피의 리버스한 걸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앙상블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한걸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서베이를 했을 땐 학습을 이용한 방법이 없었어서 그때는 ATN이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었는데 어느 특정한 학회나 이런 데 올라와 있었지 못하고 학습을 이용한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저희가 서베이에 실패해서 일단 학습으로 결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아까 만든 것처럼 디컴브 컴브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 로스 펑션은 다양한 걸 생각을 하다가 그냥 리버스 크로스 엔트로피가 가장 수학적으로도 리즈너블하고 저렇게 원오버로 쓰는 것은 수학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좀 이상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하여서 그냥 리버스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전에 있는 방법보다는 꽤잘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연구를 한 결과 작은 노이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방법보다는 학습 기반이 거의 무조건 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 노이즈에 대해서 잘안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아웃풋텀도 바꿔보고 앙상블에 대해서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저희가 그중에 생각한 거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올려주는 거, 그러니까 FGSM의 인튜이션을 따르는 게 틀리게 한 거에 대해서 포지티브 릴레이션십은 있겠지만 완전히 틀리게 하는 거랑은 딱 맞는 방법은 아닐 것 같아서 그두 번째 소개시켜드린 스텝 LL의 컨셉을 섞어서 로스텀을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되게 잘 됐는데 이거를 정리를 했을 때가 파이널 서브미션에 3일이 남아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학습을 다 완전히 끝내지 못해서 결국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여서 뭐,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돌아오면 어드버스를 어떻게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까지 제안이 되었었고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 그레디언트 베이스드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같은 모델인데도 다르게 학습이 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유효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앙상블을 이용해서 제너라이제이션을 꽤 했고 네,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디펜스는 크게는 지금까지 나온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과 어드버서리얼 어택 디텍션이 있는데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프라이어로 줘서 그것 또한 학습 때 사용을 하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더 로버스트하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왼쪽 텀이 이제 기존의 이제 로스텀이 되는 거고 오른쪽 텀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FGSM에 대한 로스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프라이어 정보를 주듯이 레이시오를 맞춰서 두 개의 로스 펑션에 대한 레이시오를 맞춰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레귤라이저로 동작을 하게 만들었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선 제가 좀더 연구를 해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전부 노이즈를 만들어서 학습을 해줘야 되는 결과가 나와서 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합당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디텍션이죠. 그냥 랜덤 노이즈와는 확연히 다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노이즈들을 학습을 했을 때는 이게 디텍션이 잘될 것이다 라는 인튜이션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각각의 레이어를 넘어갈 때마다 디텍터를 줘서 디텍션이 되면 이미지를 드롭시키는 그런 방법인데 이걸 디텍션도 좋은데 디텍션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쓸때 문제는 이미지 자체가 드롭돼 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걸 실생활에 쓰고 싶은데 어태커가 어택을 하면 저희는 그거를 회복은 못하고 계속 드롭만 시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태커한테 좀더 뭔가를 여지를 남겨주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고 그 디텍션을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쓰면 어택이 들어왔다고 디텍션이 되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비디오 인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프레딕션된 프레임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들어온 어택이 포함이 된 프레임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이 프레딕션한 프레임을 쓰게 됨으로써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는 다르게 노이즈가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것도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하지만 노이즈가 소수 들어온 경우에는 약간 성능에 좀 저하는 있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그러한 좀더 디텍션에 알맞은 태스크는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논문에서도. 그래서 디펜스에 대해서도 이제 컴페티션에서 이러한 방법이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제일 높은 성적을 받았던 방법은 이전에 있었던 방법들처럼 뭐 트레이닝을 하거나 디텍션을 하는 게 아니라 디노이저를 학습을 시켜서 앞에서 한번 줄여준 다음에 뒤에 있는 클래시파이어를 이전에 있던 클래시파이어 그대로 쓰는 방법을 사용을 하였고요.
일단 영양 성분을 썼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에 여러 가지 아규먼트를 줘서 다양한 이미지의 위치나 다양한 이미지의 사이즈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했더니 꽤나 로버스트한 결과가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보다는 좀더 유의미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양하게 노이즈를 미리 줘서 학습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드버서리얼 어택 그 노이즈에 대한 디노이저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개가 컴페티션에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캡슐넷이라고 이제 이번에 립스에 나온 논문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논문에서는 본인들은 내추럴 베리언스에 대해서 굉장히 로버스트하다라고 제안이 되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힌튼 교수님이 쓰셔서 그런지 그래서 구현이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부셔봤습니다. 그래서 캡슐넷 구현체는 이제 이전에 있던 걸 썼고요. 그 논문 아 코드를 리뷰를 해서 로스 펑션에서 그레디언트를 얻어서 화이트 박스 어택을 하였고 기존에 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진 않고 이제 컨벤셔널한 어드버서리얼 어택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노이즈 크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여기 보면 파란색이 CNN 모델이고요. 초록색이 캡슐넷 모델이고 나머지 것들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한 모델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란색과 초록색만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되는데 FGSM, 베이직 이터, 스텝LL, 뭐 이터 LL에 대해서 뭐 CNN보다 그렇게 특출나게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번 ICLR에 나온 EM 라우팅을 쓴 논문에서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해서 로버스트한 결과를 리포팅을 한게 있어요. 그거는 이 지금 제가 실험한 스트럭처와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캡슐넷 자체가 로버스트하다라는 것을 검증을 하였고요. 그래서 뭐 캡슐넷이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해서 로버스트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더그 모델에 대해서 디퍼런스를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제가 타겟팅해서 했던 것은 처음에 컴보넷으로 로컬 디스크립터를 뽑고 거기서 단순히 하나의 캡슐렛을 사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고요.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캡슐렛을 3레이어를 써서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좀더 로버스트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쪽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인지는 좀더 원인 분석은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딥러닝은 사람처럼 세상을 인식하고 있을 건 당연히 아니다로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연구들이 된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거의 연구 논문들을 보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서 많은 논문들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어택하는 방법이나 다양하게 디노이징하는 방법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내추럴 베리언스에 대해서 로버스트하다고 하는 캡슐렛이 제안이 되었지만 아직 검증이 완전히 다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솔빙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에서 사람처럼 인식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대충 결론을 내렸죠. 좀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해서는 이안구 펠로우가 스탠포드에서 톡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어서 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는 저와는 좀더 다른 내용으로 그분이 설명을 하신 것들이 있고 해서 몇 가지 재밌는 특성은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단순히 생각하면 오버피팅 같은 느낌이죠. 결국엔 지금 있는 이미지에 오버피팅이 돼서 약간 노이즈를 줬더니 못 맞추더라 같은 느낌인데 그 노이즈 정도를 살짝살짝 조정을 해보면 그 틀리는 정도가 굉장히 리니어하게 나오고 모델을 좀더 컴플렉시티를 높이게 되면 어드버서리 어택에 대한 영향도가 좀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언더피팅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이안구 펠로우는 거기 그 톡에서는 언더피팅인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그거는 확실하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것이 좀더 추가적인 내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해서. 그리고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이즈를 많이 생성을 해야지 트레이닝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곤욕스러운 게 이번 립스 컴페티션에서 나온 방법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노이즈가 하이퍼 스페이스에 대한 그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노이즈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냐라는 것도 사실은 비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좀 더 생각은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뭐 화이트 박스 택이라든지. 아,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가 있는데 화이트 박스는 그 모델의 파라메타 값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택을 하는 거고요. 블랙 박스는 그 모델로부터 나온 노이즈가 아니라 다른 모델이나 그 모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을 때 하는 어택을 블랙 박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박스라고 하면 보통 좀 더 이펙티브한 이제 노이즈를 만들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파라미터를 알고서 이제 그 공격을 한다라고 얘기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갖다가 뭐 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파라미터가 클래시파이어의 파라미터 알고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로스 펑션에 대해서 인풋 데이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원래 학습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 노이즈를 주게 되면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그 어택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방법도 있고, 뭐 가장 틀릴 것 같은 그 레이블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이즈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파라미터가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노이즈를 줄 수가 있는데, 이제 파라미터를 모르는 경우에는 뭐 앙상블 모델을 사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제너레이션 시킵니다. 그 리버스 어택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챌린지 결과도 두 개 릴리든 보여주시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오그멘테이션한 느낌으로 줬을 때 뭔가 됐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어택에 대해서 강인하게 만드는 거랑 사실 우리 생각했을 때 그 어택이 먹힌다는 거는 학습이 잘 일반화 잘 제너랄라이즈가 잘 안 됐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택에 대해서 강인하게 한 결과가 결국 뭐 제너랄라이즈 관점에서 더 성능이 좋았다 이런 결과도 일단은 지금 어택에 대해서 나온 논문에서는 그런 결과는 없었고요. 대부분 이제 어택에 대해서 로버스트한 결과를 인포팅했다 네.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거쪽 방향에 대해서는 그 어드벤처를 어택을 막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너럴라이즈를 더 잘하게 학습시키는 얘기를 받아 이죠 관점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쓰일 수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노이즈라는 게 지금 굉장히 작은 정도고, 만약에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빙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제너럴리제이션이 잘 된다는 거는 어떤 예를 들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다른 각도에서 찍거나 이랬을 때도 제너럴리제이션이 잘 된다는 건데, 어택에 대해서 디펜스를 잘한다는 게 그런 걸 잘하는 거라고 말을 해주진 않겠죠. 작은 노이즈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그렇게 네 완전 직결되는 문제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드랍아웃 할 때 이제 웨이트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평균을 쓰는 게 아니고 샘플링을 해서 절반만 쓴다고 하면은 네. 이제 모델의 인퍼런스 타임마다 매번 웨이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한 이그젬플 하나에 대해서는 좀 강건해지지 않을까요? 드랍아웃을 쓸 때는 학습을 할 때 버리고 인퍼런스 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드랍아웃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퍼런스 타임에 웨이트를 쓸 수 있는데 네. 그중에서 뭐 당연히 평균되는 게 기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네. 샘플링 할 수 있는 방법도 논문이 있거든요. 성능이 좀 더 좋아진다고 하지만 하는 논문이 있는데 네. 네. 그런 방법을 쓰면 화이트 박스 어택에 좀 강건해질 수 있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럴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뭐 네, 이거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기존의 보다는 좀 더 로버스트할 것 같은 결과를 기대하겠죠. 네. 회사에서 지금 이걸 업무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네. 예, 그 제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좀 이제 내용을 잘 보진 못했는데요. 평소에 약간 좀 궁금했던 점이 있어서요. 아, 네네. 그 어드버서리얼 어택 논문 중에서 올해 워크샵에 그 실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운행할 때 이제 앞에서 찍은 영상 같은 거를 보고 거기서 뭐 이제 표지판이나 이런 걸 찾는 문제에서는 실제로 이제 어드버서리얼을 돌렸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싱글 이미지에 대해서는 잘 이제 어드버서리를 어택이 작동하지만 이게 동영상으로 들어올 때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워크숍에 발표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약간 동영상에 대해서 좀 이제 의미 있게 어드버서리를 어택이 진행되거나 혹시 이런 예제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해가지고 동영상에 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동영상을 보고 이제 인식 동영상 전체를 보고 뭐 하나를 인식하거나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쭉 진행되는 프레임에서 네. 일단 계속 디텍션을 하거나 네. 이런 문제에서 네. 생각보다 크게 어드버서리어란 저 노이즈가 네. 네트워크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네. 좀 이제 작동을 안 한다는 결과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관련된 거로는 아마 리인포스먼트 러닝 쪽일 것 같은데 일단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도 작동을 한다는 결과는 이전에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논문 중 이제 디텍션을 하는 논문에서 그 동영상에 대해 이 논문은 이제 동영상을 따로 프레딕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노이즈가 들어오면 디텍트를 하고 그걸 버리고 프레딕트를 한 걸 쓰는 뭐 그런 방법을 썼었거든요. 예, 저게 혹시 언제 퍼블리시 된 논문인지 2017년 혹시 말인가요 이게? 네, 얼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 노이즈를 동영상에 좀 더 많이 주는 그러니까 레이쇼를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레이쇼를 올렸을 때는 확실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은 보이긴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클래시피케이션 말고 뭐 세그멘테이션 같은 거에서 애드버서리얼 샘플에 대한 논문이 있은 적이 있나요? 제가 확인한 바 중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세그멘테이션 관련해서 나온 게 있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